선수가 앞쪽으로 내줬고 좋은 턴 이후에 치고 들어가는 김도윤 몸싸움 이겨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 시민 축구단은 이 세트 플레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뒤쪽 가는데요.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광래승. 자, 결국에는 이 세트 플레이에서 또 한 번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울산인데 지금도 광래승 선수가 좀 너무 프리한 상황에서 헤드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포인트를 연결하는 장면에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자, 지금 장면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떨고 났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네, 오민석 선수가 자, 노상민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가는데요. 헤더. 자, 뒤쪽 갑니다. 안쪽으로 연결. 보이세요? 대로 때립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아, 윤대원 선수의 중앙 쪽에서의 활약이 좀 미비하다라는 말을 들으자마자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울산이 필요로 하던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대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 갖다 맞추는 울산 시민 축구단이었거든요.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울산이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유원중의 머리. 네, 사실은 이 박동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인데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좀 불안하게 골문으로 부정확하게 연결이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공을 윤대원 선수가 뒷발로 감각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장면인데 일단은 이종 선수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오늘 경기 있어요. 네. 박동희가 앞쪽 공간으로 때려놨고요. 지금 조심하자. 들어갑니다. 김영우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위. 아, 지금은 김동현 선수의 김영우를 향한 패스, 이 패스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사실 이번 시즌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윤근상 감독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김영우를 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러한 선택이 확실하게 맞아들었음을 입증을 하고 있는 김영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동현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윤균상에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후방 쪽에서 라인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 중앙에 위치한 윤동현 선수가 그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왼쪽에서 노상민의 코너킥. 자, 지금은 주심에게 한 차례 어필을 했고요. 올려줍니다. 높게 가는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3대1. 야, 이번에도 오민석 선수의 득점인데 그 직전에 김영호 선수가 다시 한번 헤더 경합에서 세컨볼 싸움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울산 선수들에 의한 세컨 득점을 뽑아내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계속된 이 코너킥 장면에서 노상민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높게 프리킥을 코너킥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뒤쪽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코너킥 시도였는데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오늘 경기 패턴으로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용. 자, 한번 쳐놓고 달려가는데요. 이기훈과 문진용. 자, 문진용이 공을 지켜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이기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균상 감독이 최근에 이기훈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전반전에 이어지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네. 좀 단순한 패턴 플레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자, 왼쪽에서 노상민의 날카로운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오민석. 오민석은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프타임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윤균성 감독 비밀노트에 오늘 경기 아마 세컨볼이 써져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는 또 뒤쪽으로 길게 향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의 세컨볼 오민석의 득점 이 직전에 전반전에 나왔던 패턴과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안쪽으로 연결을 했고 집중력을 보였던 오민석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뒤쪽에서 중앙으로 크로스 시도를 했던 선수가 또 김양우 선수였어요. 네. 전반전에 김양우를 통해서 오민석 선수가 득점했던 장면처럼 똑같은 패턴이 후반전에도 나오고 있는 울산이거든요.